텃밭 있어요? 미리 구경 한번 해도 돼요? 아, 올라가서? 네네네. 아 서울에서 지금 아 텃밭을 기르는 이제 자취생을 또 처음 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아, 짧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30살 남자고요. 사진 찍는 일이랑 이제 리터칭 그리고 영상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나 이런 분 만날 때도 너무 창피한 게 나는 진짜 아이폰 하나 갖고 와갖고 찍고 있거든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 영상이나 뭐 리터칭 뭐 이런 거는 뭐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하던 일이 광고 쪽 스튜디오에도 있었고 웨딩 촬영도 했었었고 이래서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랜서로 펀드를 통해서 일을 받는다거나 외주로 촬영이나 영상이나 보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집이 어떤 첫 느낌은 90년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진짜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아마 네. 다 그렇게 느끼는데 여기가 지어진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83년도인가? 83년도요? 네. 부록 아니에요? 부록?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같이 보러 오신 분들이 이제 엄마나 동네에 사는 형이나 조금 다들 이랬어요. 여기는 너무 좀 오래된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어디쯤이죠? 다들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북악산 여기 스카이웨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라고 말하면은 다들 약간 놀래해요. 우리 집은 북악산 스카이웨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다들 이해를 안 하려고요. 어떻게? 왜? 사실은 제가 오면서 느꼈는데 여기는 정말 유일하게 서울에서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만의 그 맛이 또 있으니까 여기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산 있고 아니면 네네. 좀 옛날스러운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알아보기 전에도 옛날 동네들 있잖아요. 부암동이나 막 평창동 이런 데 알아봤는데 이제 다들 보실 때 직방이나 스타펜이나 풀들만 보시는데 좀 옛날 집들은 다 안 올라와요. 지금 저희 집처럼 이런 거는 다 부동산을 직접 들어가서 찾아야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면은 전세인가요? 네, 저는 전세. 얼마예요? 저는 7,500이 들어왔어요. 7,500? 네. 서울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힘든 걸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서 방도 두 개 있고 거실이랑 이런 게 다 널찍널찍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네. 베란다까지 해서 실평수가 17로 나오더라고요. 썸네일 나왔다. 17평인데 7,500이요? 서울에? 오케이 그쵸. 됐다. 네.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쌌어가지고 그 이후에 돈을 들이더라도 이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겠는데? 수리할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조금 바깥을 제가 살짝 찍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이런 느낌이고 아 나 물어보고 싶었어. 여기 로켓 배송이 돼요? 아 네 잘 알아요. 오늘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 집만 보면은 포천도 완전 끝이에요. 맞아. 거기도 여기보단 편의점에 가까워. 아 맞아요. 여기는 편의점 내려갈라 그래도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로 타고 가는 게 그쵸. 많죠. 편의점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다 오르막과 내리막이라. 네, 그렇죠. 눈 온다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은. 눈 오면은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요? 주민들이 다 나와요. 모든 건물에서. 네. 다 빗자루랑 여기 염화칼슘 박스가 다 하나씩 있어요. 집마다 다 같이 빗자루질하는 풍경이 나와서. 이러고도 관리비를 내요? 아니요, 저는 정말 빵 와? 네, 빵. 조금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현관이죠? 네, 현관. 현관인데 야, 요즘 이거 진짜 많이 까는 것 같아요. 코일 매트라고 불리는. 네, 이거는 근데 무조건 저는 깔아야 되는 게 고양이 때문에 제가 신발에 흙 묻은 게 여기에 그냥 붙어 묻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밟아가지고 집이 너무 더러워져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코일 매트는 현관에 하시는 게. 그리고 이거 코일 매트 밑에 굉장히 옛날에 본 초등학교 맞아요. 바닥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사실 코일 매트면 충분하니까. 그러면은 네.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돈이 총 얼마나 들었어요? 제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한 280? 에? 대신 인건비는 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노동력이 다 네, 나다. 네, 그쵸. 노동력이 다 저여서 정말 이런 뭐 벽지라던가 그냥 뭐 이렇게 타일이라던가 네네. 저런 전등이라던가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전기 배선이라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발장도 너무 네. 있어서 네, 신발장도 꽤나 크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아까 실평수가 17평 베란다 두 개 합쳐서 17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공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 겸 무슨 썸띵 공간인데도 엄청 넓고 여기도 거실이 있고 네 그쵸 방 방금 이제 든 되게 야비한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런 집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집에 그 다음 사람으로 들어볼 집 다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오래 살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화장실
10cm. 네. 화장실도 진짜 커요. 한 2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좋은 게 이제 창문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칭 함님 채널이나 아니면 네네. 다른 유튜버 분들 이렇게 화장실에는 무조건 창문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화장실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이고 여기가 이제 거실.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주방을 먼저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청소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되게 깔끔하게 잘 쓰시네요.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해놓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귀찮은 일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정리를 진짜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저 온다고 혹시 대청소 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많이 가보니까 대청소를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래 태생이 깨끗하고 이제 그런 사람. 네, 그냥 제가 정리정돈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데 네. 카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저는 여기에 조금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네. 직접 갈아서 이제 샷을 뽑아서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립 마시고 이제 네. 더치 마시고 이제 머신 쓰고 이러니까. 근데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유튜브 분들 거 보고 나서 네네네. 제일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거 그치, 그런 것만 그치? 샀고 항상 자치나님 채널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다들 브리타 정수기 아니면은 그리고 좀 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예요? 퓨리얼 정수기인데 전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코드도 안 들어가요. 아, 그럼 건전지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정수만 해주는 정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 필터가 있고 필터만 갈아 끼고 물을 네. 그냥 저기에서 받아 갖고 네. 연결해서 네. 심지어 정말 싸요. 1년치 필터 주면서 설치해 주면서 전원도 안 들어가는. 방금 좀 퓨리얼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아, 아니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 정말 개인적.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해주셨던 세탁실. 네, 좀 맞아요. 살짝 들어가서 네. 보시면은 막 그렇게 크게 별건 없는데 아까 드셨던 토마토랑 아 이거예요? 네. 지금 딱 두 개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떼서 바로 드시는 네. 와 완전 유기농이네. 네, 그리고 뭐 스파게티 먹고 싶을 때나 아니면 제가 허브 차 좋아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계속 떼갖고 이제 먹는 네 좀 이따가 스파게티 드실 때 키우시면서 하시는 게 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마트 가서 사면은 1,000원, 2,000원 계속 나가니까 키워두시고 자르고 또 다시 자라요. 또 뜯어 먹고 그냥 무한 진짜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나름 집에 식물이 있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저렇게 키워서 드시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냉장고이자 뭐 이제 전자레인지나 네. 뭐 이제 이런 거가 있어서 이 전자레인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이게 엄마가 신혼생활 할 때 쓰던 건데 그럼 얘가 나이가 많아요? 이 집이 나이가 많아요? 거의 동갑 친구예요. 89년인가? 90년도생이더라고요. 그 정도 말 나와도 되겠네. 네. 진짜 삼성이 최고인 게 고장이 안 나요. 저는 삼성 추천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죠? 네. 냉장고를 열면은 거의 다 냉동 제품이라 뭐 여기가 이제 냉장실 그렇죠? 네. 그냥 딱 먹는 것만 사는 이유가 바로 앞에 정릉시장이 크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좋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이제 일본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진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지금 이렇게 사진집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일상스러운 사진? 그런 걸 좋아해서 사진을 시작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6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거 다? 네! 네 몇 통? 아, 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아마 마켓비에서 이게 너무 많이 팔려서 이것도 가격이 좀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오!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하면서 이런 거를 밖에 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만족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의 마켓비에서 나온 거의 유일하게 칭찬받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마켓비, 요 등도 마켓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 등도 마켓비 건데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괜찮았어요. 유튜브 보면서 마켓비 많은 분들이 네. 예, 네, 뭐 말씀하셔도 돼요. 열쇠가 안 열린다. 이거 열고 닫기 불편하다.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바이 제품이다. 아, 네, 맞아요.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실이에요. 여기가 네. 친구분들 불러서 노시거나 뭐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네, 제일 많이 있는 공간 같아요. 아, 확실히 그 아까 말씀했던 일본판 LP들이 LP가 요즘에 더 비싸졌어요. 아, 요즘 이거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유 씨의 꽃갈피라는 LP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4만 원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와. 200만 원이에요. 진짜요? 네, 200만 원에 무조건 거래가 돼요. 되게 LP가 다
진짜 가격이 많이 붙었어요. 네, 어, 내가 유튜브 찍을 때가 아니네 지금. 해서 이제 여기는 카메라. 아 네. 유리가 진짜 많아갖고 이 집안에 있는 이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보고 따라한 거라 형들이 이렇게 보관을 하더라고요. 어, 괜찮다. 나도 그냥 상자 이런 거 버리지 말고 어차피 중고 나중에 팔 때도 네. 빡풀과 노빡풀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빡풀은 무조건 이렇게 아, 모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아 이거 정말 옛날 카메라예요? 아니 엄청 옛날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영화 필름이에요. 이거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 8만 원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현상도 일본이나 미국에 맡겨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롤을 찍으면은 5분 정도 촬영할 수 있는데 5분에 8만 원이네요. 근데 현상비까지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취미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 저는 업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 이걸 사용하고 계세요 또?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어떤 느낌의 뭔가가 나오는 거? 이것만이 갖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 네 아무래도 이것만 찾으시는 분들은 이것만 찾으셔서 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촬영비에 비해서 제가 받는 돈이 너무 적어요. 아, 그럼 여기도 이제 그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캠코더들 다 작동되는 캠코더고 요즘에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와 진짜 딱 그 옛날 느낌 정말 많이 좋아하셔서 이게 딱 그거 같다. 옛날에 아, 너 계속 이게 라떼밖에 안 나오네. 우리 운동회 같은 데 갔을 때 아빠들 이거 들고 맞아요, 찍고 있잖아. 딱 그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네, 이제 그 느낌. 이렇게 있고요. 꼭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산류. 네. 네. 살짝 잘 보이긴 하는데 그 여기 그러면 산모기가 내려오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 되면은 네. 여기다가 막 군데군데다가 개필 하나씩 걸어놔요. 아, 근데 진짜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진짜 빡세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만 모은 거예요, 이거는 포스터. 네. 타이타닉. 네. 맞아요. 레옹. 어, 맞아요. 여기까지. 네이버에서 정말 싸요, 포스터. 아, 그러니까 이제 해서 그냥 뽑아서 만드시는. 아, 네이버에서 그냥 이렇게 포스터 사이즈별로 팔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오늘의 집에서도 팔고 네이버에서 파는데 어. 네이버가 조금 더 싸서 저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화이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공간이 방 두 개인데 저기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은 이유가 고양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죠? 아, 두 마리인데 두 마리죠? 지금 아마 때는... 침대 아래에 숨어 있을 거예요. 아, 왜냐면은 아, 제가 고양이가 첫째는 유기묘고 아, 둘째는 길고양이였어요. 슬쩍 한번 담아봐도 되겠습니까? 얘는 이름이 뭔가요? 장미요. 장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작업을 하시는? 네, 거의 컴퓨터나 아니면 저 영화 보거나 아니면 애들이랑 거의 같이 있는? 그렇죠. 항상? 너무 이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거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아, 그, 아 근데 뭐 별다른 건 없는 게 그냥 간단한 작업들만 하고 거의 아. 게임이에요, 게임. 아, 게임하려고. 게임용 네. 마이크는요? 네. 가끔씩 작업은 하는데 집에서 많이 하진 않고 거의 사무실 불려가서 하고 있어요. 이 에어컨 요거 나에게 약간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자는 방향에서 이렇게 직으로 맞으면은 냉방병 걸리거나 냉방병 진짜 걸려요. 네. 진짜 걸려요. 머리 아프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룸 사시는 분들이 이거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격이 한 7,000원 분리도 되게 쉬워요. 그냥 요거 연결 부위만 살짝 풀어가지고 씻어주고 이러면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가격 대비 좋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양이 집에 제가 얹혀 사는, 네, 보시면서 알겠지만 진짜 대부분 다 고양이 용품이에요. 네, 얹혀 사는 느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네, 마지막 이제 옷방으로 쓰고 있어요. 아, 옷방. 고양이들 집을 가면은 진짜 털이 많이 묻어요. 털이 엄청 달린다고. 털 묻기 싫어가지고. 아, 그럼 여기 고양이 출입 금지. 네. 그리고 아까 저쪽 밖에 같은 경우는 다 필름 카메라고 여기는 제스팜인데 그냥. 카메라. 아, 그리고 와인 군 줄 알았어. 아니요, 카메라 온도를 조절해주는 제스팜이랑 기능은 똑같아요. 개인 카메라인 거죠, 디지털. 아니 보면 볼수록 아이폰만 들고 다니는 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 뭐든 좋아요. 내가 싫어했던 클라이언트. 아, 저는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들 조금 집을 구하실 때 너무 신축보다는 저는 솔직하게 좀 구옥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진짜 가격 대비. 너무 넓고요. 잘 꾸미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다들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그냥 아 내가 요 정도는 인테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오는 정도의 집이라면 저는 들어가 보셔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텃밭 있어요? 네. 미리 구경 한번 해도 돼요? 아, 올라가서? 네, 네, 네. 지금 다 죽었어요. 아, 서울에서 지금 아 텃밭을 기르는 이제 자취생활도 처음 보고 있습니다. 요거예요? 네. 아~ 이렇게 라인이 다 텃밭이에요. 와. 지금 카드가 다 비거워가지고 아직 관리를 안 하셔서
아 이거군요. 파랑, 네. 항상 양파랑 고추랑 다 있어요. 아 한창 파 비쌀 때 파테크 하신 거군요. 아 여기가 이제 산책로죠. 네, 이쪽도 산책로고 이쪽은 아예 그 골프장이 여기 있어요. 아 그러네요. 골프장을 이렇게 돌아가는. 어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직접 기르신 과일을 또 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클린하고 피아니 두버 자취남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